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기본이 되는 시트의 이름과 탭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트명을 바꾸는 방법은 시트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엔터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 이름이 확정이 됩니다. 시트명은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시트명, 시트 탭의 중요도에 따라서 색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눈에 띄게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탭 색을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빨간색, 탭색 들어가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원하는 색으로 하나하나 시트 탭을 색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과 탭색을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